중국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들어온 관련 불만 신고는 465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5배 급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 신발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과 오배송 등 계약 불이행이 전체의 49%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저가 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아예 환불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